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의 관심주 삼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현대 건설 기계. 두 번째, 이어플로우. 세 번째, 위드텍입니다. 자, 첫 번째, 현대 건설 기계. 최근 3개월 동사의 주가는 40%가량 상승했지만 PBR은 여전히 0.5배로 전 세계의 건설 장비 업체 중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동사의 사업 정상화로 이익률 개선의 여지가 높아 보이고요. 두산 인프라코 매각 이슈는 동사에 긍정적인 영향이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3호일선 골든크로스를 시작하고 있는데 5일선 깨지기 전까지 상승 추세 유효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, 이오플로우. 당뇨 환자 대상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인 이오패치를 세계 두 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. 웨어러블 인슐린 GIP 시스템 사업화 성공을 했고요. 그리고 인공췌장 등 신사업 모멘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. 계속 지금 전고점에서 박스권을 보이고 있는데요. 이번 시장에서 전고점 돌파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, 위드텍. 분자 오염 모니터링 기술 국산화, 국내 유일의 독보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하였습니다. 반도체 디스플레이 시장 투자 확대로 실적 선장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. 탁월한 모니터링 기반 기술로 원자력 해체 및 분석 시장 진출을 했습니다. 자, 바닥권에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지금 3호일선을 타면서 위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신고가 흐름 가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이상 오늘의 관심이었습니다.